거네. 아, 우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골이라서. 아, 예, 그래요. 그래도 오토바이 우버를 불렀습니다. 오늘 여기 길버트라는 이 친구랑. 안녕하세요. 뭐, 하이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안전벨트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잡아가는 게 여기 안전장치입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마스크를 안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눈을 감고 갑니다. 아. 여기가 시내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뭐 아시안 분들도 안 계시고 백인 분들도 물론 안 계시고 한국 분들은 더욱 안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다 쳐다보십니다. 완전 연예인이 아닌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그런 기분입니다. 커피 드림. Okay. Yeah, coffee tea after or now? No, now. Oh, you went to yeah, now. Yeah, yeah. Coffee tea. Okay, okay. 여기는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쇼핑몰 센터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길가에 과일이라든지 키우신 걸 농산물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왜 와줘보세요. Thank you. 일단 아침에 제가 커피를 한 잔 안 마셔가지고. 또 로컬식으로 또 커피를 또 마셔줘야 되거든. 케냐가 커피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 평소에 먹는 네스카페. 저는 이거 아이스커피를 시켰는데 이거 핫커피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봉지 커피를 타서 먹는 게 이게 바로 아프리카시. 딱히 이제 뭐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왔으니까 뭐 기념으로 머리라도 하나 이렇게 따볼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고. This is Mace. Yeah. Mace. Mace. 야, 이 친환경, 이 무한 재생 에너지, 친환경 구루마 자동차. 어, 여기 머리 사롱 있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기대 이거 뽑을 수 있어요. 수가다 맞겠어. 너. 네. 내가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해 그만해. 머리요 두 가다 요 할 수 있어요. 트위스트. 안돼. 와, 이게 보기보다 이게 하기가 힘드네. 두 가당 두 개만 두 피스. 트위스트. 드더미. 와데블레 와서 월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머리 뽑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또 저희 또 채널의 또 플랫폼은 또 백패킹 아닙니까, 그죠? 또 트레킹 모습도 또 보여드려야 되거든. 아, 근데 바지에 똥물이 너무 많이 튄다, 다리에. 야, 이 동네 산책길 가는 것도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많이 내려앉았네. 여기가 동네 산책길입니다. This is very Ah, this? Pin? This is pin. These are seats. Eat? No eating. No eating. Dangerous. 저기에서 홀랑 벗고 지금 샤워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공중목욕탕이네. 공중목욕탕. 여기가 동네 분들 낮잠 주무시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슬리핑 베드룸. 서바. 너무 지금 이거 케냐에 깊숙이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여기가 케냐에서도 약간 좀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서도 더 지금 시골 동네. 너무 로컬로 데려와가지고 지금 아무나 여기는 근데 인사는 받아줍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 잠보 잠보. 아, 이 빨래투구나. 동네 빨래투네. 워시. 여기가 동네 애들 축구장이네. 동네 애들 축구장. 거기. 야, 공하다 사주고 싶다. 발을 다 빠졌다. 아, 여기 조그만 마켓이라도 있으면은 데리즈 마켓? 데리즈 마켓? That is market. 애들 내 콜라 사주고 가겠습니다. 제니? 올레 팔로미. 올레 팔로미. 이 또 동네 애들 또 보면 이 또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야 또 이게 한국 사람의 또 이미지가 또 좋아지거든. 이 뭐 길이 없나 이거. 이리 가면 돼. 아이고, 다음에 가자. 네. 팔로우. 예스.
야, 너네는 아니잖아. 잘 돌아왔나? 왔나? 왔나? 가미야, 스네? 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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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포. 예, 또 애들, 동네 애들 또 다 모였네, 지금. 예, 동네 애들. 동네 애들 또 다 모였었네. 아까 저 이거 좀 더 큰 거 없나? 큰 거? 4, 큰 거? 5, 6, 8. 아, 두 개씩 주세요, 두 개씩. 원 모어 텐. 투 피스. 투. 거의 나인. 아, 이거 동네 이거 또 꼬맹이 또 다 왔네. 남아. 그래, 그럼 얘도 두 개 줄게. 굿. 자. 자. 니 받았어, 두 앱은? 두 앱은? 오케이. 야, 얘는 착하네. 이거 다음에 두. 오케이. 카메라 루키 카메라. 행이 간다. 바이바이. 쉬어. 오케이. 애들이 착하네. 동남아나 저기 다른 데 가면은 막 애들 뭐 까자나 사주고 가면은 막 계속 동네 애들 막 다 따라오고 하는데 여기 뭐 이거 뭐 한 두 명 따라오고 안 따라옵니다. 이 내려가는 길 맞아? 아, 이 스트림하네. 길부터도 길 모른다. 네. 오케이, 오케이. 뛰어, 고? 야, 고, 야. 오케이. 야, 이 내려가는 것도 힘드네. 야, 이거 무슨, 철조망. 야, 이 친구들은 학교를 갔다가 맨날 이런 길을 다녀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신발도 이제 다 낡아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타운에서 막 시끌벅적한 것보다도 조금 더 이런 곳을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더 아프리카 케냐를 좀 느끼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짬뽕. 세네니아. 헬로. 한편은 부럽긴 합니다. 저희는 뭐 뭐든지 간에 막 항상 막 쫓아다니기만 바쁘고 따라가기만 바쁘네. 아이. 항상 쫓아다니기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얘 또 꽃을 또 이 또 꽃을 또 한 개 또 주시네. 큰 욕심 없이. 이렇게 또 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행복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뿌리는 것도 항상 배고프거든. 똥 밟았습니다. 이거 피플? 피플 동? 카우 동? 야, 카우 동. 카우 동. 이거 좀 사람 동 알게 처음 다행이지. 저기서 세차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진짜 친환경적입니다. 아프리카식 셀프 세차장. 셀프카 워시 센터. 나이스. How much? 아니, 농담으로 얘기했더니만 진짜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How much? 100. 아, 우리나라 돈 한 1,000원 정도. 오, 진짜 셀프 세차장이네. 빨래차. 아이, 잠보. 예. 빨래 하시는 거예요? 워싱? 빨래 하시는 거예요? 빨래? 워싱? 클리닝 워싱? 아. 빨래 세차로 또 이런 식으로 세차 빨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 Very nice one. Good. 깨끗하게 잘 씻어서 씹니다 진짜. 네. 뭐 가게라도 있으면 하나 사 드리고 싶은데. 네, 바이바이. Can I buy drink? Yes. Can I buy drink? 어때요? 그냥 일단 가서 사 먹어. 네. 아줌마들 또 음료수 한 잔 또 사 드리고 싶어 가지고. What is your drink? 네? What is your drink? Fanta. Coke. Sprite. Sprite. Coke. Coke. This one. Coke.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 you. Oh, so much. See you. See you again. Yeah. Okay. You are very good. Yes, okay. Very good. Only I don't know. Here. Yeah, special menu, please. Yes. 그냥 시래기 있고, 예, 시래기 국 딱 맛하고 똑같네. Very nice.
today I'm so happy. You for because. 다시 올게. 자, 이제 돌아가기 전에 어제 제가 마셨던 커피숍에 혹시나 또 몰라서 한번 더 가봅니다. 혹시나 핸드폰 특등물이 있나 싶어가지고 현지인 있을 때 같이 가보는 게 더 낫거든. 어제 먹었던 데가 저기거든, 저기 커피숍. 여기가 지금 이 동네에 가장 핫플레이스입니다. 어저께 비록 핸드폰을 잊어먹고 이 친구가 물어보니까 뭐 찾아놓은 건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피 한 잔 더 먹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서비스? 네. 프리 서비스. 또 티소는 매니저? 프리 서비스. 서비스 라이? 프리. 뭐 이거를 서비스로 주시네. 내 여기서 핸드폰 잊어먹어 말고 그래. 혹시나 몰라고 다시 또 확인했거든. 베리 나이스입니다. 알로 아프리카. 진짜 알로 아프리카입니다. 핸드폰을 잊어먹은 거는 조금 여기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걸로 또 보상을 받고 갑니다. 역시.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저는 남아공에 있어야 되지만 일단 내일 밤 비행기로 일단 두바이로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제 나이로비로 어젯밤에 왔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어저께 하룻밤 자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시간 좀 때우다가 이제 공항으로 갈 생각입니다. 한 6시쯤에 우버를 불러서 10시에 오늘 두바이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와, 케냐는 또 비가 옵니다. 쟁입니다. 결국은 600실링 뜯겼습니다. 아, 커피를 하나 몇 개 샀는데 또 그거를 또 딴지를 거셔가지고 일단은 뭐 굳이 이렇게 막 안 주려고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7,000원 정도 되니까 스무스하게 그 나라에 조금 간행이라 생각하시고 좋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방금. 와, 이렇게 출국 진짜 심사 보기 힘든 건 처음입니다. 가는 것마다 지금 다 걸립니다. 다 딴지고. 와, 마지막에 내가 좀 썩이 나더라고요. 방금 이제 두바이 공항 내렸고 대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45분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방을 어디 가서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 큰일 났다. 핸드폰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그레이션 끝내놓고 와이파이로 일단 노트북으로 일단은 예약을 하고 그것도 아침 일찍 체크인이 되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케냐 가기 전에 두바이에서 제가 레이오버 했던 그쪽 호텔이 오늘 예약은 되더라고요. 근데 얼리 체크인은 가서 확인을 지금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도 지금 안 되면 진짜 지금 노숙하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국뽕 S체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쏘리. 뭐냐, 아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I did a reservation today, but I can early check in today. Early check in overcharge money, no problem. Yes. Yeah, but check in time 2 o'clock. Yeah, how much? 100 dirham for early check in. Yes. And reservation number? What's your last name? 아, 또 방금 뭐 될 것처럼 또 얘기하더니만 아, 또 기다리랍니다. 아, 기다리라 해놓고는 또 안 된답니다. 10시 넘어야 된다고. 뭐 10시 돼서 될 것 같으면은 뭐 여기 시내 나갔다가 2시에 정상적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목도 안 좋고 지금 피곤해 미치겠는데. 그리고 저는 저 우버를 지금 못 합니다. Can I pay my credit card? Yeah. Yes. Okay. 그 두바이 몰. 와, 거짓골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부유한 나라에 와서 지금 이리 댕기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동전 던져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제일 시내가 두바이 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2시까지는 아침도 먹고 시간을 조금 삐대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못 보겠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2박을 잡아놨는데 아씨 좀 배신감 느껴지네. 택시 내렸고 얼마나 하냐, 32 ADE? ADE가 뭔지를 모르겠다만은 딱 내리자마자 딱 구찌 붙어있네. 저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혹시 뭐 아침 먹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저희도 호텔 조식 먹고 나와가지고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호텔이 지금 얼리 체크인이 안 돼가지고. 아, 저희도 호텔에서. 아, 그래. 안 돼서 그냥 조식만 먹었어요. 아니, 스타벅스 가시는데. 아, 예. 야,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바로 버지 칼리파.
카메라에 다 당기지도 않네. 와. 두바이에 처음 와서 빵조가리라니. 아, 좀 서글픕니다. 맛도 없다. 핸드폰이 없으니까 뭘 검색도 못합니다. 여기서 조금 한 1시간 정도 시간 좀 때우고 부지칼리파 전망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구경하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겠네. 이제 저놈 저거 이제 보러 갑니다. 표야 뭐 안에 가서 이제 끊으면 될 거고, 어디 여기 두바이 몰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던데, 그래도 두바이에 왔으면은 두바이에 그 뭐라 하노? 랜드마크. 저기는 또 한번 가봐야 되거든. 건널목 같은 거 건널 때도 여기 현지인들 따라 건너야 됩니다. 아까 여기 한번 건너고 서야 되는데 바로 건넜더라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 따라서 딱 하면 됩니다. 뭘 모를 때는. 무당단을 하시는데. 이거는 또 따라하면 안 되겠지. 현지인 또 따라 할 뻔하다가 또 무당단을 또 할 뻔했네. 현지인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와, 여기는 내가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닌데. 예, no? Yeah, only filming me, only me. I know, yeah. But you are using the mic and... 와, 이거 촬영 못하게 합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밥은 한 그릇 먹고 가야지. One get one free. Here, Dubai style? Yes. Yes. 여기는 아직 아침인가 봅니다. 아, 블랙퍼스트를 파네. 또 이런 데서 한번 먹어줘야 되겠다. 테라스에서 또 맛있는 거. 와, 이 퀄리티가 이 보십시오. 이 딱이 줬어요. 그 밑에는 무슨 올챙이 알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우찌 먹는 게 없네. 빵을 발라서 콩을 올려서. Hi sir. Yeah? Sorry to disturb you. If you want to take the video, you need to get the permission. If you want to take the video from the, you can take it from the mobile phone. If you want to take it from camera, you need to get the permission, sir. 아, 티켓팅 하는데 이것도 지금 착용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된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래. 와, 열나 빡시네. 와, 아, 또 가방 맡기고 가랍니다.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Nice to meet you. Yes. 아, 이분이 아, 예. 아, 예. 저는 또 조심해야 되거든. 예. 또 가방 맡기고 드론 검사하고 두바이 빡십니다. 빡시네. 여기는 무슨 뭐 역사관 뭐 그런 데 같은데 이런 건 별 관심 없고 일단 올라가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입시다. 올라가는 속도가 클래스가 장난 아니네. 저희 진주시 장사리 엘리베이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엘리베이터가 근데 보기보다 되게 작습니다. 예. 완전 같이 있는데 이거. 같이 가 있는데. Hello guys, welcome to the data. 사람은 열나 많습니다, 지금. 높긴 열나 높네.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버즈 칼리파.
밖에 테라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테라스도 한번 나가보고 그다음 뭐 그렇게 뭐 많이 볼거리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높은 데 올라와 있다 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경험으로 이제 와보는 거죠. 굳이 여는 게 꼭 안 열리네. 아 이게 좋아. 아 닿는 곳이다. 열나도 없습니다. 아 두바이 우찌 사나. 집에 와 히센 에어컨 다 다섯 대 정도 놔야 여기는 갈 수 있는 곳이다. 와 됐다. 저기 장사리 경로당도 지금 잘 지어가고 있습니다. 예. 125층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두바이를 와도 커플 지옥은 빠져나갈 수가 없네. 다 커플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여기 혼자 오는 게 이상한 거지. 비싼 돈 주고 왔는데 화장실에 내 흔적을 한번 남겨봅시다. 저는 여기서 이제 나가서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1박 2일 동안 지금 잠만 자고 싶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두바이를 다른 여러 것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몸살 기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돌아다녔다가는 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제가 인사를 드려도 되지만 뭔가 두바이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요 버즈 칼리파 빌딩에서 저희 선생님들과 이번 여행에 종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케냐에서 뜻하지 않는 일정으로 뭐 여러 곳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아주 뜻깊고 너무 보람찬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가지고 제 값은 깊이 너무 풍만함을 많이 느끼고 갑니다. 다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네. 당분간 이제 중동 쪽은 안 옵니다. 다음 이제 여행지는 기회가 된다면 남미나 동남아 쪽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에서부터 두바이까지 멋진 영상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더 멋지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패킹 영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다음 영상에 보입시다. 꼭이요.